오늘은 제가 백핸드 발리 어떤 그립을 잡든지 상관이 없이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치팅 컨티넨탈과 그리고 그냥 정직한 컨티넨탈 둘다 이거는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핸드 발리를 어떻게 하냐고 테크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치팅 컨티넨탈을 잡고 백핸드 발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끝내는 발리도 어렵죠. 근데 그냥 되는 발리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끝내는 발리는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제가 치팅 컨티넨탈 그립을 좀 잡고 어떻게 백핸드 발리를 쳐야지 좀더 쉬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백핸드 그립 어떤 그립을 잡든지 상관없지만 일단은 어떤 그립인지 상관이 있죠. 사실 컨티넨탈 정직한 컨티넨탈이나 치팅 컨티넨탈을 잡으시고 발리를 이제 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손하고 라켓으로 자꾸 라켓을 이렇게 칠라 그러든지 뭐 컨티넨탈 잡고도 이렇게 칠라고 컨티넨탈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컨티넨탈 그립 정직한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손으로 그리고 라켓으로 치면은 좀더 편한 건 있는데 사실 이만큼 라켓이 움직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끝내는 발릴 때만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되는데 그 치팅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서는 어떻게 발리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손목과 엘보가 조금 더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고정이 돼 있고 일단은 라켓과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엘보로 쳐야 돼요. 엘보로. 느낌이 이렇게 발리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면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 치팅 컨티넨탈은 면이 열려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아래로 쳐서 어려운데 공이 뜨거나 아니면은 너무 닫아서 이렇게 치면은 내려가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엘보로 쳐야 돼요. 자, 옆모습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아주 고정돼 있죠. 팔 자체가 거의 고정돼 있고 어깨로 이렇게 어깨의 움직임으로 치고 그리고 느낌 자체는 어깨로 치는 게 아니라 엘보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하면서 칠수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Go ahead, just slow.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Go ahead. 엘보가 오른쪽으로 빠진. Here. If you hold it that long, it's gonna be tough. Okay, hold it short. Good. 여기서 잡고 엘보로. Again. 엘보로. 자, 뭐 빨리 오는 것도 칠수 있는데 엘보로 쳐야지. 자꾸 여기서 열어서 이렇게 손으로 치거나 너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오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자꾸 내트로 가거나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엘보의 움직임이 강해야 돼요. 멀리 있어도 엘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되는 발리기 때문에 일단 되는 발리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빠지는 공은 사실 이렇게 면을 그냥 만들면 되죠. 이거는 또 찌르기 발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긴 한데 일단 여기서 엘보로 쳐야 돼요. 보단. 자,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그 오케이. 자, 요번에 이게 지금 잡은 그립은 지금 잡은 그립은 치팅 컨티넨탈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냥 정직한 컨티넨탈을 잡고도 엘보로 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엘보로 치는 것보다는 사실 손으로 사실 그냥 정직한 컨티넨탈 잡고는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직한 컨티넨탈을 잡고 백핸드 발리가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Go ahead. 자, 여기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정직한 컨티넨탈을 잡으면은 이렇게 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엘보를 이렇게 굳이 안 빼더라도 안 쳐도 되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뭐 리안더 파이스나 페더러나 뭐그 정현 선수도 그렇고 발리를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그 파이스 선수는 라켓에 이제 잡고 준비 자세를 할때 이렇게 닫혀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닫혀 있고
컨티넨탈을 만약에 잡았다면은 이렇게 준비 자세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은 자 컨티넨탈을 정직한 컨티넨탈을 잡고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라켓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닫아야지 손목으로 닫아야지 편한 자세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7인 컨티넨탈을 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라켓 면이 이렇게 닫혀 있죠. 이렇게 닫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페더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정현 선수도 이제 연습하는 동영상이나 뭐 그런 걸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엘보로 가요. 엘보로. 그래서 좀 더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턴을 꼭 굳이 많이 안 하더라도 go ahead. 턴을 많이 안 하더라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엘보로 가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는 제가 또 7인 컨티넨탈 잡고 찌르기 발리 그리고 복식 선수들 보면은 사실 파웨스도 그렇고 복식 선수들 그 잘한 선수들 보면은 그 복식 그립을 잡고 이렇게 7인 컨티넨탈을 잡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는 발리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탑스핀 수준으로 이렇게 치는 걸 보실 텐데 그거를 하시고 싶으면은 정직한 컨티넨탈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범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은 페더러가 그립을 이제 그 사진을 보시거나 그렇게 뭐 사실 영상에서 볼 수는 없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포핸드 발리 그립을 잡고 있을 때 그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은 손 모양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그 이 너클이 넘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질 않고 이렇게 된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잡 이 그 7인 컨티넨탈을 페더러도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라인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정직한 그 컨티넨탈이 아니고 자 일단 7인 컨티넨탈 잡고 일단 하면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너클 이 그 엄지손가락 이 마디가 있죠. 이 마디가 진짜 이상하게 잡지 않는 한 정직한 컨티넨탈을 잡고 이 마디가 여기를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진짜 이렇게 빼서 들 잡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잡고 있질 않는 식이라서 이 마디가 넘어가야지 이렇게 그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그립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 정직한 그립은 거의 다 안 쓰는 거예요. 페더러도 보시면은 발리 그립을 쓸 때 그 7인 컨티넨탈 있죠. 이 엄지 마디가 넘어가질 않아요. 페더러가 예전에는 그 그립이 작은 걸 쓰는 거를 그 쓰기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작으면 더 그렇죠. 작으면 사실 이게 더 넘어가야 되는데 더 넘어가지 않는 거 보면은 지금은 페더러가 그립 굵기가 그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직한 컨티넨탈을 잡지 않으면은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 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7인 컨티넨탈이 뭐 그냥 소수 선수들이 쓰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복식 때 너무 빨라서 너무 바꿔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사실 이 컨티넨탈 그러니까 이 7인 컨티넨탈로 거의 다 발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때 바꾼다고 말씀드린 거는 정말 느릴 때예요. 정말 느려서 그냥 찍어버릴 때 그냥 진짜 찍어서 그냥 끝낼 때 그럴 때 빼고는 거의 다 이 7인 컨티넨탈 써요. 뭐 제가 사진을 뭐 첨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 찾아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그 이 마디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페더러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7인 컨티넨탈을 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